뜬금없다 진짜. 이런 나는 뭐 어? 좋겠어? 아, 자꾸만 반말로 하라니까 자꾸만. 오태간 버전으로 인사 한마디 해 부탁해. 안녕. 나 배우 박서봉이야. 반가워. 뜬금없다 진짜. 악마란 뭐 그냥 악마겠지 뭐. 박소영에게 악마란 악마. 악마류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것까지 준비했어? 악마의 눈빛, 영혼이 없는 표정. 카메라에 대고 하나만 부탁해. 무섭지. 여기에 또 CG가 들어가지 눈 쪽에. 연기하면서 스스로 진짜 악마라고 생각한 적 있어? 정경호 배우랑 내가 협박을 하는 씬이 있었는데 경호가 소름 돋았다고. 무서워서 도망갔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뤄주는 악마가 있다면 계약을 할 거야? 안 하지. 왜? 내가 이룰 수 있으니까. 박성호에게 정경호랑? 사랑? 악마로 밀고 있는 유행어 있어? 그럽시다. 너무 많은데. 스탠바이 온. 모태강 말고 악마가에서 탐나는 역할 있어? 없어. 모태강이 최고야? 최고야. 밑보배 박성우. 밑보배가 무슨 뜻인지 알아? 믿고 보는 배우. 오. 내가 좀 이래 봬도 좀 신세대야. 최근에 배운 신조어 또 있어? 신조어? 아, 그거 순삭? 악마가는 순삭이도 아니다. 순삭이지. 혹시 아재개그 좋아해? 아이, 생활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차는? 산타페. 또 뭐가 있었지? 물고기 중에 제일 머리가 똑똑한 물고기는? 닥터피쉬. 보통 피쉬 박사라고 해. 생선 박사. 박성웅은 사실 애교가 많다? 없다? 웃지 마세요. 이런 나는 뭐 좋겠어? 아이고. 피지컬이 남다른데 혹시 관리법이 있어? 피지컬이 남다른데 관리법은 아니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잘라주셔서. 계단 오르기? 매일 6, 70층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박성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아들? 왜? 아니 그럼이 어떻게 될까 봐 항상. 무섭고 잘 키워야 되는데. 본인 성격 중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뭐 호탕함? 꽁하지 않은 거? 물론 우리 애들은 다 나한테 뒤끝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호탕하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 아, 저 배우는 항상 모든 작품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 그런 배우구나. 그만. 스케줄 없을 땐 뭐해? 음주? 운동. 음주? 영화 보기? 대본 보기? 책 보기? 최근에 본 영화는 뭐 있어? 요즘 뭐 아들 때문에 잘 보는데 이것저것 다 봐야 되니까 엔드게임도 봐야 되지. 나는 하물며 샤잠이라는 것도 봤어. 하... 요즘 항상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 세 가지를 말한다면? 아들, 연기, 술? 모태강이 음치인데 연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음치는 막 부르면 되니까 자신감 있게. 나는 잘 부른다 생각하고 지르지 항상. 애창곡 있어 혹시? 잘 없어. 악마가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독특한 갑을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얘가 을이 되고 저쪽이 갑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악마. 악마가를 꼭 봐야 하는 이유 한 가지 말해주세요. 정경호 박성호 조합을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 아, 멋진 액션 장면이 또. 아시죠? 액션 스크릴기. 대역 없는. 박성호 배우랑 다른 케미 왕을 부른다면? 다 있지. 윤경호. 윤경호가 이제 또 내 비서로 나오니까 그 케미가 또 장난 아니고.
이엘은 또 나와의 그 약간 이렇게 남자 여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케미들이 곳곳에 숨어 있지. 마지막으로 모태감 버전으로 악마가를 꼭 시청해야 된다고 협박 한번 해줘.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내가 찾아간다.